전에 주문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딱 들어가네요. 지금 이것은 지친모드인데 자식모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식모드입니다. 앉을 수 있는 형태의 모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차바퀴트를 하기 위해서 포천에 있는 청년 나무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한 5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 청년 나무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차바퀴트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차바퀴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트렁크에 있던 물품들 이제 빼냈고 2열을 앞으로 제낀 상태입니다. 전에 주문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딱 들어가네요. 여기에 두 개를 요 이제 트렁크 부분만 하는데 요 두 개를 지금 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것도 연 상태고. 어디에 올라가라고요? 여기. 신발 벗고요? 아 여기에요? 올라가서 아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여기가 선반 있는 곳이고 선반 양쪽 다 이쪽이 이게 선반이고 이거는 수납한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열어보세요. 오 쉽게 당겨지지는 않네. 그냥 원래 그대로 그 힐 커버는 그대로 있네. 예예 네. 예, 그대로고. 아 이건 어때요? 이거 요 전체 커버라서. 아 이거는 그대로 있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물건 따로 못 넣겠네. 공간이 애매하네. 예. 그쪽에 내리는 방법 설명. 요거 보이시죠? 여기 예. 네, 같이 한 번. 양쪽으로. 손으로 찍지 마시고요. 25kg 정도. 네. 예. 드러내지 마시고. 안 드러낸다고요? 요 상태 이제 살짝 올려. 아 살짝 올려가지고 밀고. 살짝 당겼다가 네. 위에 올리고 아 반대편을 위로 네. 위로 올리고 제끼고. 오늘은 차바퀴트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바퀴트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차박 텐트를 사용했는데 히터를 설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자동차의 트렁크에 있던 매트 판을 갖다가 떼어냈습니다. 드러냈고 새로운 히터로 이 안을 메꿨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거 지금 가슴이 됐죠? 여기 이 부분 이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차량의 내부를 보시면은 지금 요 이 부분이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히트가 저희 수납차 보시는 것처럼 양 사이드에 지금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차량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평이 맞춰졌는데요. 기존에 밑에 프레임하고 밑에 판 있던 것을 이제 드러낸 상태고 차바퀴트로 지금 차량 트렁크를 변경한 구조 생태입니다. 이게 특별한 건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 판하고 밑에 프레임만 드러내고 키트를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다시 원위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 위치했을 때는 이렇게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밑에 여기 있는 폭은 97cm 정도 됩니다. 저 길이는 차량까지 2m 정도 되고요. 지금 이것은 지침 모드인데 자식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자식 모드입니다. 앉을 수 있는 형태. 오늘 보여드린 차박 키트어는 캥터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지침 모드로는 좋으나 천정고가 90cm 이하라 자식 모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